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지금 용인시 처인구 양지 백암면 사무소 일대입니다. 그래블 바이크 라이딩 하려고 합니다. 이정민 대표는 지금 순 박지. 봐봐. MTB 라이더 주제 지금 쫄쫄 입고 막, 어? 머리도 봐봐. 막 길어가지고 딱 중간을 지켜 항상. 응? 아, 난 그냥 MTV 옷 비스꾸무리하게 입고 올 줄 알았다. 라파? 다르크 안 입어? MTV 옷 안 입냐고. 바지도 라파고. 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바로 도로라이딩 복장입니다. 백팩. 후드. 이거 바지. 그리고 신발 내 가벼운 거. 빤스. 아 근데 약간 신발은 그래도 약간 너무 무른 거 아닌가 미창이? 아니 뭘 얼마나 이 정도면은 도로라이딩이 딱이지. 가볍고 캐주얼하고 편하고. 오 여기 후드. 보니까 뭐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게. 내가 심지어 네. 물백까지 들고 왔지. 야 이거 뭐? 내가 오늘 금개구리님 온다고 이랬잖아. 네. 물백까지 잘 보이려고. 야. 그게 왜 잘 보이는 거죠? 이거 우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아이템. 괜히 그래블 바이크 라이딩 하잖아. 야. 그러니까 지기 싫어서. 아. 장비가 중요하잖아. 영상에서 막 보다가. 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반갑네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이게 지금 도로 라이딩 캐주얼한 라이딩 세팅입니까? 예. 지금 약간 혼종입니다. 혼종. 그러니까 여름에는 약간 반바지로 많이 하는데. 예. 이 겨울에는 마땅히 긴 바지 입을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쫄쫄이에 그냥 하고 주머니 많은 걸로 이렇게 신고. 아, 이 신발도 이제 그냥 그래블이에요. 그래블 신발이에요. 네, 그래블 MTB 클립 달려 있고. 부끄러. 전 같이 타기 좀 부끄러운가? 아 아니 이게 원래 네. 진정한 그거 아닌가요? 싱글길에서 이렇게 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신발만 바꾸면 싱글길 세팅이죠 우리는. 내가 그래블 라이딩 간다고 신냈네. 물이 쓰던데. 라이딩 한번 해보죠 그대로. 아, 한번 해보자. 아, 재밌겠네. 아니 나도 아 금개구리 영상 보니까 뭐 이렇게 달고 하는 것 같아. 자전거에 뭐 많이 달아야 돼. 너무 어려운 거네. 그러니까 금개구리님은 진짜 그래블 진심 모드로 왔고 대체 코스프레. 나는 그냥 놀러 왔어. 자 우리 자전거 친의 네임드 유저 금개구리님 봐봐. 라이딩 할 때도 일부러 저디 좀 풀어가지고 간지 상승. 와 멋있는데 저 그래블 이렇게 타고 가니까. 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에 논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바테이프 예쁘구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니까 핸들바에 전해오는 진동조차 즐겁구만. 오, 작아. 어디로 가야 되지? 금개구리님 자전거 체인 오일 칠한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느낌에. 아, 자전거 백과사전 아님의 저자, 금개구리님이 체인 오일을 칠하지 않는다. 책에도 나와 있는 이유는 라이선 라이딩에 집중해라. 꼭 샵에 가서 체인 오일 그 도포 받으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을 할까요? 오, 좋은데요. 산에서 먹어야. 그렇지, 커피는 산커피지. 이것이 바로 산미. 맨날 커피만 먹고 와서 그렇잖아. 와서 이제 커피도 먹는데 에. 이거 스케이팅 빡 해주면서 믹스커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그 옛날 로마시대 보면 약간 누워서 먹고 그러지 않나? 뭔 소리 나를 몰라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 설명하자. 나게 이렇게 금개구리님 드립커피 안 해 드시는구나. 좀 실망인데?
뜨거운 물 들고 왔다길래 100도씨 팔팔 끓는 물 들고 와서 89도씨 정도 온도 딱 맞춰가지고 이제 봉병에서 딱 부어가지고 이 정도도 아주 뜨뜻합니다. 김 나는 거 보십시오. 어, 그지 얻어먹는 주제 말 겁나 많아. 맞습니다. 알비온이 뭡니까? 알비온도 이제 자전거 옷 브랜드입니다. 아, 알비온. 이 그래블로 인도끼를 다운힐 하는 거 아주 재밌습니다. 와, 미끄린다! 이야! 아, 끝나버렸네. 오호! 오, 따라! 어, 나! 어, 나! 이야! 멋있어! 압도적인 스피드! 말했죠? 가늘떡으로 저렇게 폭발한다고. 와, 우와, 으아, 어우, 뭐야 이거? 쪽이 있습니다. 건너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냐고 묻지 마세요. 오호호, 오, 저들 안 돼. 오, 미끄러워. 오, 엄청 미끄러운데 여기. 바닥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약간 오버캠 보고 아 약간 살짝 쫄아있어. 그냥 뭐 장애물도 없고. 아니 하면 했는데 뭐 아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아, 어. 너무 현명한 거 아니야? 근데 알자. 어, 뭐. 내가 된다고 대표님 되는 거 아닌 거. 아. 근데 별거 아니야. 아차 쉬워. 아니, 생각난다니까. 아니,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 난 하고 싶은데 이제 또 우리 복귀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살려준다. 씨. 아 지금 강원 뚝을 그냥 타고 갔다 왔는데 어차피 저쪽으로 건너가야 된답니다. 갔다가 다시 오니까 건너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이 뭔 어릴 때 제 고향 같아. 이 강 있고 비포장 도로고 비 온 다음 날 강물 깨끗하니까 맨날 헐렁벗고 수영하러 가고. 아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초등학생이 막 3-4학년짜리가 강에 헐렁벗고 수영하러 가다니. 수영이란 표현보다 헤엄이 맞겠네요. 그 시골 수영은 특징이 있잖아. 고개를 물에 안 넣어. 고개 뜬 상태에서 가라앉지는 않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라이딩을 한참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왔던 데 왔어. 한 15km 달리고 왔던 데 온 것 같은 느낌? 여기 원래 코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논길을 계속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막 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의견을 알겠다만 허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여기는 몰랐어. 여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길을 다시 그래 아까 도착했을 때 작게나마 입 밖으로 어? 소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이것도 그래블의 묘미라고 포장이 될까요? 아까도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로 갔는데 반대로 갑니다. 예. 그 정확히 길을 알아서 가는 건 아니고 아까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반대로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문명으로 왔습니다. 밥집으로 달려. 똥 냄새. 오케이 달자. 예 길을 또 헤매고 있습니다. 됐다.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거. 야, 되려나? 야! 아. 오. 야, 뛴 순간이. 오. 우리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같이 못 가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뭐 왔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 지금 36km 탔고요. 땡땡이를 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블 라이딩 한다고 일부러 이게 에복 가방에 물백을 챙겨갔어요. 1리터를. 아침에 가방이 좀 무겁다 싶었는데 지금은 가방이 헐쭉해가지고 가벼워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 나는 연비가 너무 안 좋아. 똥냄새. 이 똥냄새는 보통 소목장에서 나는 똥냄새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치 드레싱 화장실을 믹서기로 들들들들들 볶았을 때 나는 그런 냄새. 아. 예. 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고 땅 위를 달리는 것에는 변함없기 때문에 As long as we ride on the road, it doesn't matter. 우리가 뺑뺑이 돈 거리가 무려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럴리나요. 심지어 희망 고문을 했어. 아까 전에 이쪽으로 가면은 1km만 다 온다 해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근데 이 맵에서 1km라고 했는데. 근데 다시 왔던 길로 7km를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놀랍죠? 원래 그래블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런 라이딩이 그래블이라면 이런 류의 라이딩은 크게 인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밥 좀 먹자. 밥 좀. 아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갈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견딜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똥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가 세 번이나 냄새를 맡으려니까 고역이네. 이곳에 계속 상주했으면 냄새가 좀 익숙해질 텐데 벗어났다가 코 환기 시키고 다시 맡고 벗어났다가 코 환기 시키고 다시 냄새 맡고. 하... 이제 길 다 알아. 요 앞에 구렁텅이 있다. 여기 구렁텅이 새로운 길로 달리니까 드디어 우리가 저 미로를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아주 활력이 생깁니다. 금경울님은 진짜 다 왔다를 이제 35번째 시전 중이시고 네, 이정민 대표는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아마. 드디어 미노타우루스의 미궁을 벗어나 목적지에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토탈 45km를 탔습니다. 저 친구는 아주 장거리 라이딩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허당 이정은 대표. 굳이 어제 부산에 있었고 아침에 올라와서 오늘 라이딩 했다. 왜 굳이 번개를 쳐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번장의 무게에 책임감은 엄청나다. 자, 빨리 밥 먹어 가자. 매감 순대 먹으러 왔습니다. 이정은 대표님이 사신다고 합니다. 순대까지 있어요. 야, 국밥이랑 야 순대 상당하다. 새우 국밥.